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삼지구역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삼지구역초는 매자나무과로 학명은 에피메디움 코레아눔입니다. 음양각이라고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강개근, 강전이라고 불립니다. 삼지구역초는 단연생 초본으로 근경이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중북부지방에 분포하며 산지의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재배하기도 합니다. 삼지구역초는 한 포기에서 여러 대가 나와 고추 자라고 높이는 20cm에서 40cm 정도입니다. 삼지구역초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개화하며 총상화서의 밑을 향해 달리는 꽃은 황백색입니다. 삼지구역초는 식용 및 관상용으로 이용하며 요술산통, 우울증, 월경불순 증상의 약으로 쓰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